세상을 떼어놓은 듯 몽글몽글한 꽃들이 두팔벌려 우리를 맞아주는 봄. 따스한 4월, 기배동 사람들의 입가에도 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기배동 어울림 벚꽃축제 한마당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 행사 일단 뭐 즐길 거리도 많고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편안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이번 축제. 최인석 화성시장님도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데요. 국민체육대회를 시작으로 희다리 아저씨의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홍익 디자인 고교 미술 동아리의 작품 전시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눈길을 끕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귀여운 아이들의 벨리 댄스와 태권도 공연까지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안 보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아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로 특히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재밌는 경험입니다. 많은 이벤트들도 있고 또 먹을거리도 많고 또 꽃이 물론 올해는 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멋진 벚꽃과 함께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